자, 오늘은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해방자된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나 아,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간혹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는 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는 믿어요. 어, 이 세상에 이이 이 세상에 신이 있는 걸 나는 믿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딱 들으면은 이것은 아니지 않나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귀신들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도 하나님의 존재 믿어요 그리고 뭔가 천지신명의 뭔가 우리 조상들도 예수를 모르지만 뭐 천지 하늘님 뭐 이런 걸 믿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님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존재가 있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 되신 것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부 제2위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어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이 절대 진리의 복음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확실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과 구원과 천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이거야.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란 사람들이 엘리야가 어? 화신되어서 와서 예수님으로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무어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너를 뵌태 중에 너희 태, 태가 복이 있다 이거야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예수로 생각하느냐, 예수를 믿는 자가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CS 로이스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비교 안될 정도로 중요하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심판이라는 게 판단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바로 그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믿음으로.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를 우리는 늘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하신 분이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천국을 보내기 위한 그 사역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야말로 천국을 누리도록 하는 그러한 사명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창에 찔리고 허물이 어, 용서함을 받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그가 참으로 우리가 모든 불안과 염려와 처저에서 어, 그가 참으로 고통과 고난을 대신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한 그가 채찍에 맞고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남을 입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현생활 속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인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주시는 분이라 이거.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은 네 가지의 사역으로 이렇게 딱이 이 줄일 수가 있어, 딱 말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무슨 사입니까? 어, 프리칭,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회개가 나오는 것처럼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티칭 사역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 뭐래요?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시는 무슨 사역? 치유 사역, 힐링 사역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해방시키시는 해방 사역, 딜리버런스 사역이라 이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네 번째 사역인 해방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마귀의 눌림에서 우리가 해방을 시키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바로 오늘 읽은 우리가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은 그 4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걸어서 지방으로 가는 그 길목에 그냥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배가 그냥 가라앉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고문을 베시고, 어, 주무시고 계시는 거. 어떻게 그렇게 주무실 수 있는, 예수님은 어디에 있거나 평안하셨다. 왜냐? 알고 계, 하나님을 아시고, 아버지를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 이겁니다. 괜찮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냥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평안해질 수가 있다니까요. 참으로 이 초대교회 때 뿐만이 아니라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했지만 그들은 순교 당하기 전에도 마음이 평안했다 이거예요. 평안해. 사자의 밥이 돼서 끌려나가기 하루 전에도 간수에게 내가 오늘 좀 잠을 좀 편하게 자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내일 죽을 사람이. 그것도 비참하게 사자의 이빨에 뜯겨서 죽을 사람이. 그러나 그들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그러나 모든 것은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걱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무슨 다른 뭐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바로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오늘 또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이 거라사인, 이 지방에 다다르기 전에... 이 마귀가 그것을 알고 말이에요. 그냥 바람과 광풍을 벌어서 그냥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수장시키려고 그 마귀의 역사 그렇게 강력하게 있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깨운 것을 이제 잠을 자다가 일으켜 일어나서 바다야 잠잠하라! 한마디 말씀하시며 바다가 잠잠해진 거 아니에요? 귀신을 꾸짖은 거 아닙니까? 중풍병을 꾸짖듯이 말이에요. 그 바람을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키는 악한 영들을 꾸짖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잠잠하게 됐다.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너희는 왜 두려워하느냐? 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아. 평안한 겁니다. 왜냐?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거야. 믿습니까? 어떤 병에 걸려도, 혹시나 오늘 병원에 가서 또 결과가 나왔는데 큰일 날 병이 생겼네. 그냥 두려워 떨면서, 어, 가만히 내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그래서 내 입이, 내 표정이 어떤가, 표정이 좀안 좋으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그러나 내 표정이 좋으면은, 어, 아, 괜찮은 결과구나. 이렇게 생각. 근데 거기에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해방시키시는 주님의 네 가지 그 사역을, 우리에 대한 사역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병을 허락하신 것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 의심하면 하나님이 매우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다른 것은 나무할내 능력, 이왜 이렇게 없냐? 왜 이렇게 너 하는 짓거리가 이 모양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은 나무리 생각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적인 나의 선한 목자여, 나를 책임져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다의 그 파도와 모든 바람을 잠잠하라고 꾸짖으니까 그래서 잠잠해진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그냥 꾸짖어서 그냥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의 그 바다 건너 그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 그 거라사 지방에 나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왜냐하면은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키우지 아니하는 돼지를 키우는 곳이 있다기에. 그래서 그 돼지를 키우는 그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귀신들린자가 말이에요. 쫓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머리를 쪼아리면서 예수님, 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아니합니까? 왜 나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워낙은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시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쫓겨나갈 이러한 신세가 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귀신아 떠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이미 명령하셨다 이겁니다. 그걸 아시고 이미 다 명령하셨어요. 응? 그때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 이름은 군대니라. 군대입니다. 군대란 말은 그 로마 군단의 그 레기온, 리지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 군단을 말하는 거약 6천 명의 그 군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6천 마리의 귀신이 한 사람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그 사람이 그 귀신을 견디지를 못해서 그냥 물건을. 그냥 막부시고 그냥 가족들을 괴롭히고 그야 말로 그 그냥 사고를 일으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발과 발에다가 그냥 착고를 만들고 쇠고랑으로 몸을 묶어서 했는데 그걸 다 끊어 버려 그냥. 끊어 버리고 자기의 몸을 학대하고 무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냥 거기서 그냥 소리를 지르고 아주 그냥 귀신처럼 그야말로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응? 그만큼 많은 귀신들이 그의 몸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전 인격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말았다. 이거야. 예. 그러기 때문에 이 흑암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차라리. 저 2천 마리가 넘는 그 비탈에 있는 그 돼지에게 나를 우리를 보내소서. 예수님이 허락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나가서 2천 마리의 돼지 떼에 들어가니까 돼지 떼들이 그냥 난리가 난거 아니에요. 그냥 걸 길길 뛰고 막 난리가 나. 그렇게 해서 그 돼지 떼가 그냥 비탈을 쫓아서 바다로 가서 다 몰살해버리고 만거 아니에요. 그마만큼. 그 귀신들의 영향력이라는 게 그야말로 비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지금도 통일하게 어쩌면 은더 많은 그 마귀와 악령들과 귀신들의 역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새 뭐 그냥 뭐 신림동 뭐 그냥 묻지마 뭐 살인사건 하며 뭐또뭐 뭐뭐 분당 어디 뭐또 백화점 또 살인사건 뭐 어디 또뭐 뭐, 학교에서 난리나, 거든 뭐, 도처에서 난리가 나는 거. 예? 얼마나 참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 미쳤습니까? 정신병입니까? 저는 정신병으로 이렇게 진단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질환이다. 어, 정신병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영적인 문제, 귀신들인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하는 그 일은 어떤 일인가? 세 가지 일이죠. 귀신이 하면 뭐, 사람에게 친구로 지냅니까? 너 심심하니까, 나하고 좀 놀자. 어? 그렇게 해서 드론드론 얘기하고 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귀신들이 하는 것은 도둑질 하는 거예요. 도둑질은 뭘 도둑질 해요? 돈을 도둑질 하는 거예요. 사업도 망하게 하고, 직장 생활도 망가뜨리고, 대인 관계도 망가뜨리고, 가정도 그냥 깨트려버려. 그 도둑이 들어와서 하는 것은 사람을 도적질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강도가 되기도. 하고. 강도는 뭐 하는 일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도적질하고 죽이는 거 아닙니까? 가족들 중에 누가 갑자기 죽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자식이 죽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가 죽는 사람도 있고. 아직 참 젊은 나이에 그렇게 단명하게 비참하게 떠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을 우연한 일치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란 얘기.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역사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예? 바로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멸하러 오신.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복되고 복된 것이다. 모든 이러한 흑암의 권세, 마귀의 역사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사업에도 실패하고 병에도 들게 들어서 난치병에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해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그 흑암의 권세, 귀신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 바로 죄 때문에 생기는 거야. 죄 때문에. 예.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마귀는 틈만 있으면 공격한 우는 사자처럼 삼길자를 찾으려고 그냥 이리 둘이 저리 다니면서 갑자기 말이야 이 어느 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말이야 이게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분열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어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 그런 그래 마귀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굳건하게 성장하고 서가는 것을 가만히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부추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죄를 짓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것은 첫째는 죄를 어떻게 짓게 하느냐. 사람으로 하여금 보암직한 것으로 미혹하는 겁니다. 매혹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음행을 하게 하고, 육체의 일, 육신의 일입니다.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게 이 도덕적인 윤리, 성적인 윤리 도덕에 관계되는 거예요. 이거 귀신의 역사예요. 이건. 음란의 형, 음란 귀신이에요. 예. 이게 너무나 우리나라에도 만윤이 되어 있어요. 이 영상을 통해서 말이야. 스마트폰. 과거에는 뭐 그런 영상 접할 수가 있어요. 기껏해야 무슨 뭐 뭐, 책이라든지, 뭐, 플레이보이 잡지니, 뭐, 이런 거나, 어? 뭐, 구할 수가 있지,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지금은, 아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그냥 모든 음란한 무슨 그런 선정물, 이러한 것들은 그냥 그대로 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도 이미 가늠한가. 거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은 몸으로 짓는 죄라, 이게. 몸으로. 그러기 때문에 귀신이 그대로 들어온다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제일 쉽게 들어오는 그러한 역사는 바로 음란입니다. 음란. 간음하는 거, 음란하는 거.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반드시 첫 번째 금한 게 바로 음행의 죄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지. 예? 누구에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 음행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부추기는 그러한 것, 매혹적인 것, 어? 뭐, 음, 음란물이라든지 포르노, 어? 이러한 것들이 너무 쉽게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야.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이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마귀가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귀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완전히 중독이 되게 한다니까. 마치 마약을 처음에 그건 아니요 하면 안돼 하면 안돼 하지만 한번 그냥 든 것이 너무나 쾌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그 생각이 나면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 모든 중독이 다 그렇잖아요 작게는 니코틴 중독도 마찬가지잖아요 술 중독도 마찬가지잖아요 약물 중독은 더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약물 중독이나 이러한 음란에 사로잡히면은 그뇌 속에 있는 도파민이나 호르몬이 그냥 비가 돼요. 쾌감을 주는 거예요. 쾌감을 천국을 그냥 순간적으로 그러한 쾌감을 어? 그런 얻게 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그딱 떨어지게 되면 그냥 우울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 기분이 안 좋아. 그냥 생각이 안 나.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또 거기 그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야. 젊은 아이들 게임 중독하는 거또뭐 그러한 영상물에 또 이렇게 자꾸 접하게 되는 거 자동.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그 스마트폰이 마귀 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좋은 정보. 저는 스마트폰을 굉장히 잘 이용을 하죠. 어디 가나 좋은 말씀 듣고 또 성경도 보고 다 스마트폰으로 하잖아요. 그건 좋은데 그러나 그러나 이상한 이러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모르게 범죄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 범죄하는 곳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아, 그거 좀 보면 어때? 아, 그거 뭐좀 뭐, 그뭐 뭐 그렇게 큰 대수야?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따르는 영적인 이한 평안이 상실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기도 나중에 점점 싫어지는 거야.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 매우 조심해야 돼요. 예. 선정, 뭐, 폭력적인 물이라든 이런. 그래서 아예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은 잘 때는 그냥 완전히 딴 데다가. 절대 안 가지고 들어가요. 그건 철칙이에요, 철칙. 예. 이것저것 자꾸 보다가 보면은 자꾸 뭐 이, 이상한 영상물로 자꾸 들어가게 되면 그냥 자칫 잘못하면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이 탁해지는 겁니다. 혼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육신의 일은 분명하기 때문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에요, 여러분. 예. 호색이라는 건 색을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우상숭배와 주술.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거,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그냥 어떤 뭐좀 미래에 대한 호기심에서 무슨 뭐 점을 뭐, 타로점을 본다든지, 뭐, 호로스프 뭐, 이런 거, 토종 비결을 본다든지, 오늘의 운세를 보는 거, 뭐, 재미로 보는데 뭐, 그 뭐, 어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걸 보는 순간에 마귀에게 그냥 자, 코가 꿰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그 아는지 모르는지, 저는 그거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만큼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귀신이 들어 들어와서 그러한 것을 보여주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그냥 콱 코가 꿰는 겁니다,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니까. 나중에 몇 배, 몇천 배, 몇만 배를 갚아야 돼요. 그거 하나 때문에 나중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점점점 자라서 가늠하게 되고 그야말로 가정이 파괴되게 되고. 어, 도적질하게 되고 작은 이러한 것이 그래서 그냥 뭐 물건들, 그냥 이렇게 도적질하는 거 참지를 못하는 게 물건을 보면 은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나는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우리 직원들 가운데서 나는 맡기고 하는데 보니까 자꾸 뭐가 없어져. 응? 그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그게 CCTV에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응? 참, 이게 그만큼 이게 악한 영들의... 이 세상 속에서 사람을 이렇게 매혹을 통해서, 미혹을 통해서 확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분내지 마세요. 여러분, 화를 쉽게 팍팍 내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혈기 부리는 거. 이럴 때에 흑암의 권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자꾸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건요. 이거 영적 진리예요, 진실해요.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얘기 안 하면은 여러분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할까봐 그러는 것이라이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건 육신의 일이 무엇인지, 음? 음란과 음행과 호색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우상숭배와 점치는 것과 질투와 투기와 이러한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절대 우리의 삶 속에 용납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용납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마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마귀의 역사는 공중에서 그 악령들과 그 귀신들을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진두주의 하면서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귀신들은 뭐그 악령들, 마귀의 그 쪼무레기들, 군사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게 좀 귀신 들린 자가 6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귀신의 존재는 성경에 뭐 타락한 천사다 아니면 뭐 죽은 영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사람 속에 들어가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지옥의 천사가 사는 거. 그러나 귀신들은 몸이 없는 영적 존재라 이거야. 그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요 귀신들은 이렇게 날라다니질 못해요.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거. 물이 있는 곳에는 감히 가지 못하는 거야. 몸 속에 들어가야 돼요, 몸 속에. 왜냐하면 과거에 몸을 가지고 있던 존재들이야.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이 그 성경의 말이 그런 말이 없어요. 어? 죽어 사람 예수 안 믿고 죽어서 귀신이 된다. 이게 성경에 그런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어. 아니면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 돼 가지고 사람 몸 속에 들어가 산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정통의 뭐 신학에서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그냥 신학의 일종이야. 예. 그러나 그 직접적으로 우리와 백병전을 일으키는 것은 귀신들과의 싸움이에요. 예.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더러운 귀신들을 많이 쫓아내셨다. 예. 제자들에게도 병 고치는 권세를 주시고 또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축사는 사실은 저는 의사로서 또 말씀드리자면 약을 주는 것과 수술하는 것은 달라요. 그러나 암에 걸렸을 때 궁극적인 완치를 시키려면 뭘 해야 돼요? 수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축사의 역사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과 우리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바로 첫 번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영적 수술을 감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다시는 이게 들어오지 못하는 거야. 들어오지 못하도록 십자가를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만 쫓아내면은 그냥 괜찮다, 이건 아니에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죠. 어느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그 여인이 그 깨끗하게 청소가 됐어 집이. 그래서 다시 그보다 더 악한 귀신들을 친구들을 데려다가 일곱 귀신이 들어왔다.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의 형편이 전에보다 형편이 나빠졌더라. 이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가은 비극과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모든 슬픔과 정신 질환과 우울증과 강박증과 모든 대인 관계 실패와 사업의 실패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관여하는 것이 바로 귀신의 능력이요 마귀의 능력이 하는 거예요. 이것을 쫓아내는 것,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야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 예수님께서도, 어, 그 도족놈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결박하고 이렇게 주장하고 노예화시키고 살고 있다. 그러면은 더 강한 자가 들어와서 그 귀신을 강한 자를 결박하면은 그 세간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바로 영적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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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진리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엄청난 이러한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말짱해요.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그야말로 교회에 또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지만 어느 순간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그야말로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를 집회하면서도 몇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군대 귀신에 집힌 사람도 봤어요. 그야말로 직분자인데도 그런 타입이에요. 이게 놀라는 거 나도 놀라고, 그 담임 목사님도 놀라고, 다 놀라는 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참 희한하네. 예. 그러나 그것은 알지 못하는 숨어 있는 그러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런 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조상과 연결되는 그러한 죄인 경우에 있어요. 조상이 부모나 할머니나 이러한 가까운, 어, 어, 그런 친척, 이, 뭐,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는 이러한 직업을 가졌거나 또 그런 거에 아주 밀접하게 점치는 거또 이게 무속의 영 이러한 것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접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그들은 내 자녀, 내 손주, 내 손녀 그것을 그냥 그 귀신에게 바치잖아. 이름을 적어서 말이야.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귀신의 손아귀에 들어오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18절과 출애굽기 25장 20장 5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내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줄,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도다. 그래서 문제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 조상이 우상숭배했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 내가 조상의 죄가 나에게 직접 전수되지는 않아요. 그 성향이 전수된다니까. DNA라는 것은 우리의 몸에 조상이 알았던 그러한 유전적인 이한 질환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질환들은 전 이게 이, 이, 이 그대로 물려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물려받는 건 아니에요. 예? 하나님도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갚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지은 죄를 아들이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그렇다 이거야.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호배로 필요한 것이니라. 음. 할렐루야! 네. 바로, 조상에 유전된 모든 행실. 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행실이 유전이 되는. 이러한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저주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태어난 모든 환경적인 요소들을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의 저주를 다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가 어떠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어떠한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6천마리의 귀신 들린 자처럼 완전히 인격이 망가졌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모든 마귀의 능력을 부셔버린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원수의 모든 성문의 키를 쥔 자예요. 사망의 권세, 사망의 물의 그, 키를 예수님이 그냥 취했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나마 죽으심으로 말면 그 영이 마귀의 성문에 들어가서 그 마귀를 무너뜨리고, 마귀의 목을 밟아버리고, 그가 가진 사망의 문의 열쇠를 취해버렸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몰라온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모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으면 마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거, 귀신의 권세가 더 이상 여러분을 범접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죄사안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게 되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는 거예요. 기복적으로 범사가 잘 되는 것만 가는한 영원이 잘 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원이 잘 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조상으로부터 유대는 모든 행실의 저주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입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뿌려졌을 때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입는 거예요. 천대까지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방을 입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해방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고 죄삼 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9절에 있는 그 말씀, 그리고 새로운 번역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가 강물처럼 몰려오지만은 주님의 영이 그들을 물리치실 것이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원수의 모든 공격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 있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치우고 제하여 버린 거예요. 율법의 모든 죄악에 대한 이러한 증서. 너 이런 죄 지었고 저런 죄 지었고 저런 게 지었지 이러한 그 율법에 범한 모든 증서가 있는 건데 이것을 제하여버리고 지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네.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과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과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을 짓누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물리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그러한 모든 흑암의 불법적인 역사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제는 합법적으로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범접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마귀의 전, 이 정체 귀신의 정체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적인 이런 여러 가지는 우울증이 있지 않습니까? 불면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늘 두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처조가 있습니까? 이거 정신적인 그냥 뭐 내가 뭐 정신 신경이 약해서 생기는 거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원인은 바로 마귀의 압박이에요, 압박. 그걸 영어로는 oppression이라고 래요 근데 그 압박 이전에 뭐가 오냐? depression이 오는 거예요. depression이란 말은 우울증이란 얘기죠? 그 우울증이란 말의 원어가 뭐냐 면은그 d e p r e s s u r 라틴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 d e p r e s s u 라는 것은 그 유럽에서, 전 독일에서 그런 걸 봤습니다만은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그 포도를 수확을 해서 큰 통에다가 어? 과거에는 그렇게 지금은 이제 기계가 하겠죠. 과거에는 그 포도를 거기다 담고 이몸 장화를 신고 여러 명이 들어가서 사정없이 그걸 밟는 거예요. 밟는 거. 즙을 짜내는 겁니다. 예? 이것이 데프레스라야 그래서 디프레션이라는 우울증이라는 것은 바로 마귀가 사정없이 밟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형평과 처지를 그냥 밟아서, 그야말로, 땅에 떨어지게 하고, 우울증이 생기게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고, 이것이 내가 약해서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틈을 이제는 주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심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프레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는 강압적으로 노예 생활이 되는 겁니다. 충동을 찾고 이런니까마약에 중독에 걸린 사람이 다시 마약에 접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압박에 눌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독이 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행이 되게 되면 퍼세션이 되는 거야 그것은 소유가 된다. 이거예요 마귀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영과 혼과 몸이 마귀의 소유가 돼서 소위 말하는 귀신이 들려버리는 거야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의지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죽여라 하면 죽여야 되는 거야. 사람이 왜 갑자기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상담을 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나는 몇번 경험했어요. 목사님, 저는 시안하게 길을 가다가 보면 갑자기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충동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은 칼이 어디 있나 이것부터 찾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 충동 때문에 나는 싫은데, 그 충동 때문에 그냥 그냥 압박이 들어오게 되면 그냥 죽여야 된다는 거라 죽여내.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전화로 어떤 분이 말해요, 사역하시는 분이, 목사님, 저는 이 충동 때문에 하 너무 괴롭습니다. 네. 언젠가 한번 그런 음란물을 우연히 여관에서 뭐 보게 됐는데 그때부터 그냥 그 충동이 들어와가지고. 그 생각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경우에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싸울 수 있는 결정적으로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의지에서 이것을 궁극적으로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축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것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 마귀에게 속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마귀의 매혹적인 이러한 보암직한 것 먹음직한 것 보기에 탐스러운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이 지심이 되고,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허락하게 되니까, 결국은 귀신의 역사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는,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틈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로부터 우리가 해방받기 위해서는 단한 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내 딸이 귀신들렸나이다 내 딸이 이렇게 병들었나이다 내 아들이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집을 나갔나이다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고쳐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부르짖어 주님 앞에 나올 때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아들과 내 딸이 구원을 받았느니라. 병에서 놓여 났느니라. 이렇게 자유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실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때 중요하게 되는 사람을 의지하지 할 필요가 없어요. 또한 어떤 인맥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는 모든 흑암의 권세, 내 몸을 도적질하고 내 돈을 도적질하고 내 가정을 도적질하고 내 자녀를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이 모든 흑암의 권세, 모든 중독의 권세들, 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때 우리는 진정한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런 모든 분들에게 이것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함을 입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우연하게 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진심으로 해방과 자유함을 누리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곤세, 질병의 곤세, 모든 문제와 사망과 죽음과 모든 도덕질과 멸함을 일으키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이렇게 명령할 때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특권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권세를 끊어버릴 때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